작년에 나온 우리가 아까 시장에 대해서 논했었죠. 시장의 특성, 효율적 시장 이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가격이 왜곡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이건 아까 우리가 시장의 특성 중에 요것만 보세요. 화면을 지금 프린트가 안 돼서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논했던 거래의 비공개성에 대한 설명이죠. 2번 부동산 시장은 장기보다 단기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므로 단기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 두 군데 틀렸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특성 중에 수급 조절의 곤란성을 낸 거죠.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것은 얘는 단기적이었었어, 장기적이었었어. 단기적이죠. 왜냐? 수요는 즉각 반응하는데 공급은 상대적으로 늦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은 장기보다 단기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것이 아니죠. 자금으로. 공급은 단기적으로 반응이 느리잖아. 자금을 비탄력적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나왔었던 이제 정답 체크죠. 그리고 시장은 규모, 유형, 품질에 따라 세분화되고 지역별로 구분된 특성이 있다. 이거 OX. O죠. 이거는 뭐냐면 규모, 유형, 품질에 따라. 이건 상품의 뭐? 비표준화성.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되다. 뭐다 이거는? 시장의 국지성.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시장이 분화되고 상품별로 시장이 분화되더라라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딱딱 떠오르셔야 되는데 어차피 4번은 기능인데 뭐 이건 당연한 말이야. 매수인의 제한 가격과 제한 요구 가격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겠죠. 이거는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문이 많지 않아서 이거 보세요. 효율적이자 묶었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일 수가 있대. 맞겠죠? 아까 불안전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건 엄청 나온 지문이야. 지금 옳게 냈지만은 이거 틀리게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뭐다? 부동산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 이게 딱 보시면은 난이도는 어때요? 푸실만하지 않으세요? 그치? 그래서 이제 시장의 특성에 대한 논리. 이게 올해 나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나와가지고 씨 안타깝다.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틀린 걸 찾으라 그랬어요. 쫄깃쫄깃하죠? 예. 그러면은 이게 그럼 효율적 시장,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9회. 하나 더.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까 5번 질문과 작년 5번 질문이 똑같잖아. 이거는 맞아요. 진입장벽의 존재는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맞죠? 왜? 이거는 뭐에 대한 이해도 있었어. 완전 경쟁 시장이 있었잖아.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그랬죠. 근데 진입장벽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죠? 시장이 완전 시장이 아니라는 거지. 무슨 시장이 돼버리는 거야? 불안전. 이것도 이제, 이거 몇 번 나왔던 거야. 29 이전에도 나왔었어요.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아까 전에 시장은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 그래서 초래하기도 한다 그랬죠. 시장의 분화. 이렇게 국지적 시장. 강성, 또 효율적 같이 묶었어.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를 얻을 수가 있대. 틀렸지. 아까 강성시장 개념이죠.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강성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29회지만 이전에도 요 지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낸 거 또 내고 또 틀리고. 그리고 부동산에 가해 다양한 공적 제한이 있죠.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는 거죠.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말은 시장 무슨 시장? 불안전 시장 만든다는 거야. 아까 공적 제한은 아까 완전 시장은 정부의 법적 규제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공적 제한이 있네.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지. 어때? 푸실만 하지 않으세요? 예. 뭐 이 정도 난이도야. 이렇게 별로 없어. 이거보다 어려운 거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 시장 같이 묶어서 나오는 경향이 많고, 이게 참 잘 만든 문제 같은데, 그 이 문제 효율적 시장은 이제 32회인데 이거 꼭 푸시라는 게 이 문제예요. 딱 보면은 뭘 물어보는지 이제 문제 유형의 이제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기에 이제 어떻게 오지선도 어떻게 돼 있냐? A, B, C 해놨죠. A, B, C는 약성, 중앙, 강성이야. 각 시장마다 연결된 게 기역리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연결되는 고리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옳게 짝지어진 거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좀 약성 시장 한번 볼까? 약성 시장은 과거의 정보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죠. 기존에 있는 사람은 과거 정보 알고 있는 시장이야. 그럼 약성 시장이 이제 옳게 짝지어진 거.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 약성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뭘?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돼 있었죠. 반영돼 있는 정보가 이제 과거 정보, 과거 보라서 현재 모든 정보.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과거 정보를 가지고 참여하면 약성과 중강성, 강성 어디든지 초과 얻을 수 없잖아. 그렇죠? 그 현재의 정보를 가져가면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참여하면 여기는 가능, 이건 안 되잖아요. 미래는 요거랑 요건 가능, 요건 안 되잖아. 요 그대로 낸 거야. 지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한 거죠. 과거 정보를 이용할 경우 초과를 얻을 수가 없다고 돼 있잖아.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그럼 기억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약성에 해당된, 니은 해당들 보세요. 현재 시점 바로 공표된 정보. 그러니까 무슨 정보야? 현재 정보지. 과거 정보, 현재 정보야. 현재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를 얻을 수가 없대. 약성 시장 해당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 약성은 지금 약성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약성은 현재 정보를 이용한 초과 얻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니은은 해당이 안 되겠지. 그러면 이제 디귿은 아직 공표되지 않는 무슨 정보야? 미래 정보죠. 그럼 약성 시 계속 약성에 해당되는 물어본 거야. 약성에서는 미래 정보를 이용할 경우 초과 얻는 게 가능하잖아. 여기 얻을 수 없다고 돼 있지. 이게 해당 약성에 적용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럼 기억만 적용이 되죠. 딱 저는 이 문제 딱 보자마자 기억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면 볼 필요 없이 얘는 기억 니은이고 얘는 기억 니은 디귿일 거다. 이렇게 느낌이 딱 왔어요. 이렇게 느낌상. 그럼 이제 중강성 시장 볼까요? 해당되는지. 중강성 시장은 과거 정보를 이용할 경우에 초과를 얻을 수가 없죠. 맞고 현재의 정보를 분석해서 초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 맞잖아. 미래의 정보를 분석해서 초과를 얻을 수 없는 거 얘는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강성 시장은 어떤 정보를 이용해도 다 초과를 얻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강성은 다 해당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참 잘 만든 문제 같아요. 그래서 기역, 기역니은, 기역니은, 디귿이야. 약 A는 기역, 그 다음에 기역니은, C는 기역니은, 디귿이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출판사에서는 4번으로 정답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이게 그러면 출판사마다 답이 다르잖아요. 가다번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어? 다르다 해서 서로 막 인터넷에 올라와서 정보를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강사들은 다 아니까 전화한 거지, 이렇게. 서로 막 대화를 나누다가 한쪽에 잘못 판단한 강사가. 바로 수정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이 2번이었어요, 2번. 아주 괜찮게 만드는, 아주 성의 있게 만든 내용인데, 의외로 좀 많이 틀리셨다 하더라고. 가슴이. 이걸 그대로 낸 거. 가슴. 그래서 해석이 되게 중요하고요. 정답은 2번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다 31회.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해요? 공매가 단기, 쇼트 셀링, 단기 거래가,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 그랬잖아. 부동산은 비싸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공매가 빈번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매가 이제 어떻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건 보자마자 틀렸어요. 나머지 볼까? 또 나왔어. 부동산 강성 시장일 때 초과를 얻는 게 불가능하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맞았죠.
또 나왔어. 부동산 시장 유형, 규모, 품질에 따라 구별 하위 시장이 존재. 아까 이거 나온 질문 아니야? 그치? 요거는 몇 회냐? 31회예요. 근데 요거는 아까 전에 어디 갔어? 여기 33회 때 3번 질문과 똑같잖아. 다음 질문 짧게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31회 푸신 분들은 어차피 반복되는 거니까 33회 또 나온 질문 이거죠. 그리고 부동산 중강성 시장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정보, 무슨 정보야? 새로운 정보. 아니, 현재 정보지. 새로운 정보. 현재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되죠. 왜? 강성 시장, 중강성은 어느 정보까지? 현재 정보 가치에 반영된 거예요.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5번 또 나왔어. 부동산의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할당 효율 대수가 있대. 맞잖아. 이거 아까도 나왔던 질문이지. 낸 것도 내고 또 틀리고 또 내고 또 틀리고. 그럼 정답 몇 번? 1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시장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적 시장에 대한 논리가 이제 정보 가치 계산하는 요 문제인데 아까 전에 이제 계산 문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니까 이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이것은. 그리고 6번에 이제 우리가 여과 과정이 있어요. 여과 과정. 여과 과정과 주급을 이게 이제 30회랑 31회에 나온 문제라서 여과 과정 여과 현상은 요 두 문제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1번의 여과 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 이동 관계를 설명해 준다. 맞는 말 틀린 말? 맞죠. 아까 여과 현상을 제대로 된 지문기를 만들면은 질적 변화에 따른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친인과 계승 이렇게 연결시켰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나오고요. 맞아요. 상위계 오른 거네. 상위 계층이 사용되는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 사용으로 이거 거주 계층이 다운됐어, 업이 됐어? 다운됐지. 그렇죠. 다운됐으니까 얘는 뭐예요? 하향여가야 상향여가야? 하향여가지. 근데 뭐로 돼 있어? 상향여가 돼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 공과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아까 공과를 누가 체인에 따라 여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맞죠. 주거분이 소득과 무관해요?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었잖아. 주거분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주거분이 무슨 뜻? 무슨 뜻? 개념? 뭐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분리된 현상이 주거분리죠? 아니, 지금 그건 빈부격차지. 아니고. 주거분리는 주거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주거 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명칭 그대로 주거 분리. 근데 이게 소득과 유관하다 그랬잖아. 고소득층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분리되는 현상. 이렇게 설명해야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분리되는 건 빈부격차이고 주거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과 무관하다는 말은 논리에 안 맞는 거지. 개념을 풀다 보면은. 그리고 5번에 저거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서 상위계층이 사용되는, 그럼 업이 됐어, 다운됐어? 그럼 이거 상향이야, 하향이야? 상향이라고 해. 근데 뭐로 돼 있어? 하향으로 돼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난이도가 요 정도예요. 학교론 수월해요, 이렇게. 여기 악이 선이 과실, 무과실, 국장 있어요? 아무래도 국장 선이 악이 이렇게 없어. 얼마나 단순해.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1번 보자마자 나머지 안 봤다 하더라고. 개념이 나와서.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갑자기 드문 기회 30일에 또 나왔어. 그러면 이제 주택의 하향, 틀린 거야.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이렇게 나왔죠. 그 뭐냐면 하향 여과를 유발시키는 상향 여과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해당 지역에 질이 좋은 신규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규 주택을 갈아타면서 기존 주택이 저거 주택이 많아지겠지. 거기에 소득 수준을 맞는 사람들이 자기의 거주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거 주택 공급이 감소해? 말이 안 맞지. 신규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증가라고 해야 되지. 보자마자 틀렸어요. 나머지 질문 중요하니까. 저거 주택이 재개발돼 고소득층 가구 주택 사용돼 전환됐대. 그럼 업이 됐어, 다운됐어? 업이 됐죠. 그럼 무슨 여과로 해야 돼? 상이 제대로 돼 있네. 저소득층 가구의 친인과 천연상을 인하여 주거입지 변화가 약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쪽은 이제 조수층 주거지로 변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개량 비용이 개량후 가치 상승분보다 크대. 고칠까 안 고칠까? 안 고치겠지. 계속 노후도가 진행되는 방치하겠죠. 그러면 이제 계속 질이 안 좋아지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 들어오면서 점점 뭐예요? 하향여가가 발생하겠지. 맞네. 그리고 여가 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층 가구로 정회복가를 추구하고 부회복가를 회피하라는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뭐 이거 뭐 정을 추구하면 요즘 계속 그 부자 동네. 그렇지 않은 부위가 나타나 계속 저소층 주거죠. 그러니까 주거분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은 외부 효과랑 연관성이 있다는 걸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가현상은 뭐 다른 질문도 있지만 핵심적인 게 이 두 문제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앞부분은 옛날 거 아무리 들춰봐도 복잡한 내용은 없어요. 어쨌든 틀린 건 정답 몇 번? 1번이 됩니다. 무난하시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후반부 지대론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리카도는 중요하다 보니까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가 두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31회 때 뭐라고 나왔냐? 리카도의 차액 지대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리카도 차액 지대에서는 공부해보셨겠지만은 공부하실 내용이 몇 개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나온 지문이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럼 리카도 차액 지대서라면 키워드가 첫 번째 뭐가 떠오르셔야 되나? 비옥도 떠오르셔야 돼. 지대 발생 원인으로 비옥도 나왔죠. 비옥한 토지가 흔하다 드물다. 그러니까 비옥한 토지의 부족, 희석성 나왔죠. 그리고 무슨 현상? 수확체감. 이거 리카도 내용이 아니야. 내용 맞죠? 그럼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 그랬으니까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기억이 안 들어간 건 탈락해야 돼요. 이런 문제 되게 재밌는데 2번, 5번이 동시에 탈락됐네. 그럼 1번, 3번, 4번 중에 하나네. 그럼 니은을 볼까? 조방적 한계, 그러니까 한계지죠. 한계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나요? 맞아요. 맞지. 이건 맞아요.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니은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은이 들어가야 되니까 니은이 없는 1번은 탈락됐네. 결국 디귿이 캐스팅 버튼에 3번이 4번이야. 근데 이게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걸 자세하게 공부를 하셨는데 어렴풋이 공부하셨는데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했대요. 맞지? 근데 갑자기 무지대가 나온 거야. 무지대 토지가 된다. 이 말은 무지대라는 지대가 있다는 뜻이네. 그거 틀렸네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무지대가 뭐야? 지대가 없다는 뜻이야. 같은 말이죠. 이거 괜히 술잔에 집어넣어가지고 갑자기 헷갈리셨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디귿. 토지 소유란 독점. 그럼 끝났지. 무슨 지대? 절대 지대. 누구?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최1등지. 한계지 있죠. 한계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왜? 땅 주인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다? 절대 지대, 절대 지대. 그러니까 디귿은 차액지대 설명이 아니니까 틀렸죠. 이 지문에 이제 에이스가 니은본하고 리을이야. 그럼 아까 리카도 차액지대 가격이 지대 결정해? 지대가 가격 결정해? 도가지라 그랬죠. 리카도는 가격이 지대. 가격이 뭐를 결정한다? 지대를 결정한다. 그러면은 지대는 결과적으로 잉여라 그랬어요. 맞아요. 지주자한테 기속되는 잉여. 왜? 아까 지대는 매상고 빼기 생산 빼기 수송비라 그랬죠. 비용을 다 제외해서 지주들이 가져가는 소득, 잉여, 총과 이윤 이런 뜻이야. 그러므로 가격이 높아지면은 지대가 높아진다. 이 말이 무슨 뜻이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진다는 말은 가격이 뭐를 결정한다? 지대를 결정한다는 논리지. 이거 그대로 낸 거예요.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딱 맞춰서.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 리을이 리카도 이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역, 니은, 리을이가 4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 기역, 니은, 리을 있죠? 이건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지대론이 시험에 포함되는 한 계속 나올 질문이야. 그리고 다른 건 안 보셔도 될 정도로 이거 딱 세 개 지문만 보시고 그냥 리카도는 마무리 줘도 돼요. 아주 뭐 복잡하게 되겠어요? 아니야. 이 정도면 까다로운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음 내용 뭐 설명한 지대. 이거는 회차가 안 나왔네?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리카도는 지대 발생 원인을 또 나왔어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맞나요? 수학체감 맞나요? 그럼 우리 기억은 맞잖아. 그러면은 기억이 맞으니까 기억이 없는 또 2번, 5번은 또 탈락됐네. 아까 몇 번이 정답이었었지? 앞에 거? 4번이 정답이었었어요? 이 끝나면 이게 넘어가는구나. 익숙하지 않아서. 왼쪽 거 눌러요? 화면? 어디부터 하죠? 다음 거. 아, 9번이요? 아니, 여기. 아니, 다음 거. 아, 이거요, 이거? 9번. 뭘로 넣었던 거야? 응. 그러면 기억은 맞으니까 넘기기가 불안해 죽겠네. 그럼 이거는 맞아요. 넘어갔네. 맞으니까 난이도를 한번 보세요. 이거 되게 어렵게 낸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샬 나왔죠. 마샬은 무슨 지대설이야? 준지대야. 그럼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토지 유사한 성격이란 말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기계나 기구 등에 기속되는 소도. 이걸 뭐라 그래요? 준지대라고 그랬어요.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지급되는 소득이다. 그래서 아까 준지대는 단기에만 존재해요? 장기적으로도 존재해요? 단계만 존재, 장기적으로 사라지는 지대라 그랬죠. 이거 마샬의 준지대형 아까 맞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아마 마샬의 준지대 이론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이겁니다. 투넨은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 절대지대는 누구라 그랬어? 마르크스. 내용도 좀 이상해요. 마르크스. 이거 벌써 투넨하고 안 맞아요. 이건 X예요. 그리고 마르크스예요. 도시로부터 거리에 나왔으면 끝났죠. 거리에 나오고 수송비 차이에 나왔어요. 그건 누구 거야? 투넨 거야. 디그사그 리을은 아마 바뀌어서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지. 어때요? 이 정도면 까다롭게 나온 문제 수준이다 보시면 돼요. 재밌죠? 그럼 그 옳은 거니, 모두 설명한 거니까 기억과 니은이 맞죠? 정답은 1번이었었습니다. 재미난 문제? 없네요, 이제. 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홉 문제네? 뭔가 하나 잘못된, 아닌데 분명히 열 문제였는데? 자, 헷갈린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지대론에 대한 논리를 펼치는데, 다만 여러분 교재 68페이지에 그 예제가 있거든요. 그 예제에 나온 것만 이해하셔도요, 지대론은 웬만한 질문은 거기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이제 유명한 질문하고 약간의 이제 시험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높은 건 모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모아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시장론 마무리 짓고 아마 시간이 남아서 정책론의 앞부분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복습 중심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출문제를 꼭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